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반갑고 오늘 캐드 캠 시간은 저번 그 추석 연휴 부분에 우리가 수업 못한 부분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도면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들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뭐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듣고 혹시 또 놓친 부분들은 영상을 또 다시 보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2시간 같이 하도록 하자고요.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나도 편해. 내가 편해야지 수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 자, 우리도 오늘 힘차게 옵셋트림 레이어 명령 부분들을 시작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옵셋 부분. 자, 옵셋 부분은 거리를 지정해서 간격 띄우기. 저번에 우리 했었죠. 그래, 한번더 해보도록 하자. 자, 옵셋의 명령은 옵셋 OF.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알려준 부분만 가지고도 사용해도 되지만, 그 부분보다 여기 또좀 효과적인 방법들이 또 있어. 옵셋. 그래서 옵셋은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이 옵셋은 진짜 이 캐드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능, 옵셋 기능만 하면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격자 부분을 커서 직교 모드를 켜주고, 라인 클릭해서 내려주고, 엔터. 여기서 옵셋 시작하면 되겠죠. OF 해서 옵셋, 그리고 간격. 간격을 우리 거리를 지정하면 돼. 간격 부분. 10이면 10. 미리 단위죠. 미리. 100이면 100. 50으로 하죠. 50. 10. 선택. 클릭. 클릭.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격을 10. 미리씩 간격을 띄우기 10.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죠. 기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원에서도 특히 원 같은 거 그려볼까? 선을 그리고 원을 한번 그려보자. 선을 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offset OF 간격 띄우기 엔터 10으로 돼 있죠. 엔터 클릭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더 크게 더 크게 더 작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지정한 옵셋 실행, 거리를 지정한 옵셋 실행, 실행하고 실행 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옵셋 04번, 내건 47페이지인데 옵셋 트림 레이어 그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정한 후에 적용시킨 부분들. 24, 34. 뭐 이것도 마찬가지. 해보면, 클릭. 여기서 24. 이렇게 34. 그러면은, 요 위로 24 옮겨주면 되겠지. OF. 그래서 24. 엔터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다시 클릭하고 34 34지 34 쳐 클릭 이렇게 이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14 24 그 안쪽 부분으로 표현해주면 되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24를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안쪽 부분 5씩 줄여주면 되겠지. 간격 띄우기를 5
오로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가 되겠지. 통과점에 의한 옵셋. 통과점에 의한 옵셋. 뭐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지. 만들어볼까? 먼저 40. 전체 크게 40에 14네. 40에 14. 40에 14만 클릭. 여기 40. 아래쪽으로 14. 14. 이렇게 딱 올려서 클릭. 클릭.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15, R10, R15, R10, R15, R10. 원 반지름으로 만든 중심점 반지름. 여기서 클릭. R10. 반지름. 10. 원, 15. 지워버리면 되겠지. 트림, 여기다 트림. 응, 우리 미리 배웠지. 트림. 시작. 선택을 해주고, 엔터. 자, 지워줘야 될 부분.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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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드림. 엔터. 짠. 그래서 지워버릴 때 그치.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통과점, 이렇게 만든 뒤에 통과점을 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만들어도 되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는 치수를 먼저 재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니까 치수. 그러면은, 10이네, 10. 그러면 10으로 해주면 되지, 뭐.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면, offset, 간격 띄우기 1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기능 중에 통과점을 적용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네. 그걸 한번 사용해 보는 거지. 이렇게 해주기 좀 어려워. 요거보다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지금은 10으로 탁 떨어지니까 그렇지. 요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은 또 요런 방법을 또 써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통과점 t 1 p2 이것도 좋네. 그게 p2. 자, 다음에 p1 p2 p3.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하자.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거다. offset of 통과점 p1 통과점 p1 p2 p3 여기까지. 저런 좋네. 아주 좋네. 좋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CAD도 하고 또 3D도 하고 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작업들이 재밌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보면은 나중에 요게 3D화 시키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아 요거 안 되잖아. 3D로 탁 변환시키면 요것만 탁 올리면은 요게 요것만 3D 입체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나중에 요거 3D 맥스로 넘기면은 요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3D 맥스 여기 열려 있을 거 지금? 어, 열려 있네. 3D 맥스 만든 거 보여줄까? 건물 만든 거. 오늘 우리 게임공학과 3학년들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데이터를 요거를 불러드릴 수가 있다고. 불러드리면 요게 DWG로 불러드리면은 요게 싹 들어오거든. 내보내기. DWG. 기타 형식. DWG, EPS. EPS나 DWG. EPS나, DWF 말고 DWG. EPS로 되네. 캡슐화 된 비트맵. 아, DWG 있네요. DWG. DWG에서 하나를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보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3D랑 연결되는지 한번 그래도 보여줄게. C에, 아, CAD에, DWG. 11, 11에서 찾아요. 불러줄까 보자. 여기서 부르면 while import 해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수업 자료에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어. 어때? DWG. DWG 11은 어딨냐? 왜안 보이냐? 이게 불러들여지나? 되네. 된다. 불러들여지네. 이렇게 다 불러들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들여진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필요한 부분 말고 선택. 오, 여기 다 되네. 디테치. 난 이런 걸잘 다루니까 디테치 해주면은 요것만 딱 선택해서 요것만 입체로 만들 수 있어. 입체가 입체야 되라. 입체야 되라. 엑스트루드 어디냐? 엑스트루드. 이엇. 됐지? 이엇. 입체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입체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기능들 이것보다 훨씬 멋있게 여러분들 내년 1학기 때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배들하고 만들었던 것, 시간 조금씩 보여주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다 수업 부분들, 촬영했던 부분들도, 수업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여주도록 하고. 그렇게, 트림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이번에는 트림, 자르기. 뭐 자르기도 특별한 부분이 없죠. 자르기는 뭐. 요 부분은? 요것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네. 걸치기 이용한 자르기. 요건 안 해봤지, 그치? 걸치기를 이용한 자르기.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트림 하면은 트림에서 쫙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해서 하나하나씩은 지웠지만, 엔터 누르고 하나하나씩은 지웠지만, 걸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걸치기를 이용한 자르기 얘기. 걸치기를 이용한 자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지? 걸치기를 이용한 자르기. 한 번에 자를 때. 한 번에 자를 수가 있다. 울타리. 이것도 재밌을 수 있겠네.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울타리를. 자, 해보자.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 돼요. 라인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이 다시금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클릭 엔터.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해볼게요. 트림 이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 트림.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울타리를 이용한 F네 F. 하면은 이렇게 클릭 이렇게 클릭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짠짠짠짠 엔터 울타리를 이용한 자르기 이것들도 효과적일 수 있죠. 일일이 클릭 해가면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울타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또 표현해내서 작업을 하는데 효율적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기능들이란 게 그런 거야. 나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만 이 기능들을 몰라도 돼. 솔직히. 기능들을 잘 몰라도 돼. 아는 것만 탁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좀 알고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작업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죠. 우리가 단축키를 몰라도 되잖아. 단축키를 몰라도 되는데 단축키를 알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프로가 되는 거지. 프로 선수들 봐. 뭐 손이 안 움직이죠. 그렇게 안 하고 클릭해도 되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기능을 알면은 그게 좋은 거야. 기능은 몰라도 된다. 하지만 알면은 편하다. 하지만 알면 편하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은 어떤 때 필요하게 되냐면은 작업이 굉장히 많고 또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될 때, 이런 때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은 그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항상 이런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또 표현해야 될 때, 그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뭐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거. 외울 필요 없죠. 아, 저는 있구나 없구나 하는 부분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그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필렛, 목깎이. 그래서 한번 듣는 부분하고 또두번 듣게 되면 더 응용 부분이 더 많아지겠지. 자, P1 클릭, 엔터, P2 해주고 필렛 F. 필렛. 그 다음에 반지름 R. 반지름의 값을 얼마로 줬나? 5.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는 거지. 필렛.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인가 클릭해 보면은 R5 맞죠? R5. 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질문하면 돼. 그래서 우리 가끔씩은 작업하다가 잘안될때 질문하고 싶은데도 이게 질문이 잘안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오늘 같이 여유 있게 하는 이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들 또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P1 클릭 엔터. 요번엔 떨어져 있어 이게. 약간 떨어져 있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직선이 떨어진 경우에서도 F 빌렛 R 반지름 기본 O로 돼 있고. 로 됐고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이렇게 된 거지. 뭐죠? 아, 17.5가 돼버리냐? 왜 17.5가 되냐? 아, 아까 잘못 눌렀구나. 이렇게 됐을 때. Fillet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0일 때의 경우, 0일 때는 붙어버린다. 이건 굳이 뭐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지. 다른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잘라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엔터 됐을 때 필렛을 하게 되면은 트림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영향을 효과를 준다 하는 거네.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겠네. 라인 엔터 필렛 F 해줘 R 요 값을 0으로 해주는 얘기지. 0으로 해줘.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연결시켜준 후에 트림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은 아까 같이 트림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엔터 잘라주려면은 트림 해줘요. TR 이렇게 해서 엔터 자르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어떤 게 편리할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는 거. 기능 또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주고 떨어져 있을 때 라인이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졌을 때 이것도 fillet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게. fillet r 0으로 해주고 엔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선을 이용해서 좀 전과 같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안 하려면은 어떻게 줘야 돼? 엔터 연장이란 걸 배울 거예요. 선을 연장시킨다. 선을 연장시키는 게 있거든. 자르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연장이 있어. 연장. 익스텐드가 익스텐드.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익스텐드. 익스텐드
눌러주고 클릭 클릭 엔터 해주고 또 한번 눌러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뭐 해줘야 돼 트림 해줘야 돼 트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엔터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기능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때 기능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작업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많이 알면은 작업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직선과 호의 필렛. 직선, 요거는 우리가 안 해봤었지. 직선과 호의 필렛.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직선과 호의 필렛. 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고 호로 0.0 정확하게 해주려면 원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원으로 그려주자. 중심점 요쯤에다가 나눠주면 되겠지. 프레임 반지름 직선과 호의 필렛 F 필렛 해주고 필렛 해주고 반지름 R 반지름은 어느 정도 되죠? 5 정도가 좀 될려나? 안 되겠는데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되겠다 조금만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동 엔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 5 정도가 나오겠지. 필렛, R, 5, P1, P2. 이렇게, 14일 때, P1, P2. 하나를 복사해보자. 복사해서 3개 정도 복사해서 3개 복사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자, 필렛 반지름 5첫 번째 부분 P1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엔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엔터 첫 번째 이렇게 되냐 이렇게 그 방법이죠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되게 되네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필렛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 이야기네. 고 이야기. 고 이야기. 피라인의 경우는 한 번에 필렛이 된다고 하죠. 한 번에 연결된 선들. 여기 지금 보면은 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지금 다. 폴리곤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폴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딨냐, 폴리 라인. 폴리 라인. 도넛.
폴리라이다 맞아. 폴리라이. 아, 폴리선이었지. 자, 폴리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맞춰보자. 100.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거는 한 번에 선택되죠. 한 번에. 한 번에 선택되는 거. 이럴 때 필렛. F, R, 얼마로 했나? R, O, 5로 하면 돼. 5. 짠. 아, 폴리선일 때. 아, 요걸 명령을 넣어야겠다. 폴리선 F 하고 폴리선일 때 P 짠. 한 번에 다 선택되죠? 짠.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행하면 못따기 하고 못따기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못따기도 마찬가지지. 아까 똑같은 거예요. 단지 깎아주는 명령어죠. 라인 P1 엔터 엔터 한번 눌러주고 P2 못따기 챔퍼 CHA 챔퍼 해주고 거리를 어느 정도 둘지 D 5 해주고 엔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챔퍼 값은 C라고 해서 C5 이렇게 돼. C5 챔퍼의 약자로 해서 C5 이렇게 돼. C5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 치수 클릭 5 이렇게 돼. 클릭 5 클릭 격자 무드가 돼서 하는 거다. 전혀 아 맞죠. 못다 야, 이런 게 있지, 그치? 가로, 세로가 다른 못따기가 분명히 있겠죠. 한쪽은 5고, 한쪽은 7일 때. 그치, 있지, 있지, 있지. 그렇지, 그럴 때가 있겠네. 엔터. 그러면은 첫 번째 거리 CH 챔퍼 해주고 거리 D 해주고 첫 번째 못따기 거리죠. 이렇게 있네. 7. 두 번째 못따기 거리죠. 5. 이렇게 하면 되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렇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선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7 조금 5 거리가 다른 못따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쭉 배웠지만 책에서 보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한 번씩 쭉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이게 나중에는 다 3D랑 다 연계가 되고 그런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다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외울 필요 없죠.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워.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만 알고 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나게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 나가면은 작업이 더 효율적이다. 자, 우리 한 50분 수업을 했으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5분,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한잔 마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기록은 일시 중지하고 좀 이따 봐요.